오는 그 가슴을 최대한 안쳐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딨어요. 얼굴 안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. 시간적으로 다 쳐지는 거지. 자기 체질이지 어떻게 해요. 그럼 안 쳐지고 싶어요. 수술해야 돼요. 그럼 수술하시면 돼요. 옛날에 그런 말도 나왔잖아요. 왜 뛰어 안 하고 막 뛰어다니면 쳐진다. 사실인가요? 제 생각에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.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이제 궁금하면 500원? 이 뭔 개소... 유방은 그냥 유방이 있는 게 아니라 피부가 있고 지방층이 있고요. 유선 조직이 있죠? 근데 사람 몸은 다 주변에서 붙잡고 있어요. 나는 이쪽 볼이 좀 튀어나왔어. 그런다고 여기를 막 민다고 해서 이게 볼이 이쪽으로 가지 않거든요?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, 주변에서. 그것처럼 유방도 유선 조직 자체를 붙잡고 있는 게 코퍼스 리가먼트라는 게 있어요. 범선 모양이에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얼굴도 마찬가지죠. 수많은 리가먼트들이 붙잡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중력이 있으니까 떨어질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유방도 제 생각에 줄넘기가 여자분들한테 안 좋은 것 같아요. 계속 올라왔다 내려왔다 계속 출렁출렁하니까 리가먼트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. 그리고 가장 제일 확실한 거는 그 임신하고 노화예요. 임신을 하면은 유방이 커졌다가 작아지거든요. 그러니까 코퍼스 리가먼트가 끊어지거나 늘어지는 거예요. 그 상태에서 다시 작아지면 축 처질 수밖에 없죠. 늘어난 쿠퍼 인대를 끊어서 뭐 올리고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? 그런 건 없죠. 얼굴 리프팅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무거운 거 이게 실루엣 되겠어요. 그러면은 어린아이 때부터 제때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게 좋은 거예요? 네, 적당한 브래지어. 너무 조이지도 말고 적당한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게 좀 좋다고 봐요. 왜 너무 조이면 안 되죠? 불편하잖아요.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? 원리가 그거잖아요. 그럼 평소에 스포츠 브라 하는 게 나아요? 와이어 있는 브라 하는 게? 그런 거 따지는 것보다 임신을 안 하는 게 최고예요. 아, 어. 그리고 늙지 않는 게 최고예요. 오케이. 결국 처지는 거는 뭔가 노화의 과정이라고. 네, 노화랑 임신이 결정적이고 나머지는 미미해요. 가슴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거예요? 엄마가 크면 딸도 크죠 뭐. 다 그런 건 아니지만. 그리고 일단 잘 먹어야죠. 잘 먹고 자야죠. 그 10대 시절에 성장할 때 네. 영양이 좀 부족하면 가슴이 성장이 잘 안 돼요. 일례로 23살 발레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체중관리를 엄격하게 하신 거예요. 22살, 23살쯤 돼서 대학교 들어가서 몇 학년 됐는데 발을 다치셔가지고 발레를 그만두시게 됐어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먹게 되니까 가슴이 갑자기 A컵에서 D컵이 됐어요. 그런 일도 있어요. 영양분이 들어가니까. 오늘 그 가슴을 최대한 안 처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딨어요. 얼굴 안 처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. 시간적으로 다 처지는 거지. 자기 체질이지 어떻게 해요. 그럼 안 처지고 싶어요. 수술해야 돼요. 그럼 수술하시면 돼요. 아니 이건 막을 수가 없는 막을 수 없는 거예요. 아 진짜요? 아니 얼굴 처지는 것도 어떻게 막아요. 그러면 가슴은 작은 사람보다 큰 사람이 더 빨리 처져요? 그냥 일찍 처지죠. 그러면 처져 있죠 이미. 가슴이 큰데 안 처진 사람은 없어요. 그럼 그 처졌다의 기준 위치나 이런 건 어떻게 잡아요? 밑선을 봐요. 밑선을 봐서 밑선보다 2cm 정도 그 정도의 유두가 있으면은 괜찮다고 그러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쳐져 보여요. 그게 그 전에는 조금 더 올려요. 그 사실은 유두가 올라가야 예뻐 보이고 좀 더 젊어 보이지 밑에 있는 유방은 다 쳐져 보여요. 그래서 교과서 있는 것보다는 저희는 좀 더 올려요.